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 자막 콘덴서예요. 자막 콘덴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6만 1,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테슬라 뭐 납품해지고 뭐 네. 오단가 뭐라고 그 올라가든 내려가는 길 보고 샀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예.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드세요? 예. 아, 그럼 파시면 되지. 왜못 파세요? 아니, 너무 못 팔고 네. 여기서 어떻게 판매를 언제쯤 판매하면 될까 싶어서 잘 아, 모르겠어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클 주기가 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덴서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랑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여요. MLCC하고 콘덴서하고 같이 가거든요. 근데 보면 삼성전기도 최근에 2년 동안 주가 흐름이 되게 좋지 않았었어요. 고점을 찍고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그 사이클에 대한 다운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런 사막 콘덴서나 사막 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은 ESS가 이슈가 될때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더 들고 가는 게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추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42,000원 위에서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말고. 아, 지금 말고요. 예,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죠? 그게 예.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라 그래요. 이게 떨어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올라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황보면 계속 행복해, 행보를 해요. 이게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방향은 올해는 업 방향이에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4만 원 이상 돼서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사지 마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해야 좀 마음고생을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4만 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5만 원, 예. 근데 좀 올해는 좀 끌고 가면 될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 네, 힘 조금 감사합니다.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